인천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200억을 투입해 2,500대 방범과 재난 감시용 CCTV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 확대 보급 계획에 따라 지난해 기준 인구 1만 명당 50.59대였던 CCTV를 오는 2028년까지 1만 명당 67대 수준으로 늘릴 목표입니다. 시는 우선적으로 내구 연안이 지난 2013년 설치된 CCTV 2,711대를 교체하고 실시간 영상 분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가로경관을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 22개 노선에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2021년 인천의뜰 주변에 은행나무 142주로 가로수 수용 특화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 모든 군구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구 재물량로, 연수구 비류대로 등 22개 노선 약 33km 구간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